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위해 심사신청 서류를 통합하고 제출된 심사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. 서준석 국방부 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들은 국방부 순직 심사가 종료된 후 보훈 심사를 할때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인의 사진과 통장 사본 등 6가지의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.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훈처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.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유가족들의 경제적, 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